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 세계 PC 운영체제 시장을 무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빌 게이츠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고 있고 그 발명품이 바로 변기란 사실 말입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대부분 세계 갑부 순위 1위를 차지했던 빌 게이츠는 변직에 있을 때만 해도 공격적인 판매 전략으로 인해 실리콘밸리의 악마라 불리며 회사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되었죠. 하지만 은퇴 후 파격적인 자선 사업으로 그간의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큰 자선재단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운영하는데 기부의 규모 역시 혼자서 미국 전체 자선재단의 40%를 웃도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부호들에게 기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던 캠페인은 크게 화제가 되어 말 그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호의 상징으로 존경받고 있죠. 그럼 빌 게이츠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더럽게만 생각하던 화장실 변기에 대해서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한 신문 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사의 내용은 물에 침투한 하수로 인해 제3세기의 어린이들이 설사에 걸려 죽어 간다는 내용이었죠. 설사로 사람이 죽는 일은 도처에 약국과 병원이 있는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빌 게이츠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분명 깨끗한 마실 물은 기술과 자본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 옆에 오수가 흐르고 그런 물에서 빨래를 하거나 물놀이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전염병에 감염된 해양생물을 사람이 먹는다면, 마실 물도 중요하지만 오수의 문제를 해결해야 각종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빌 게이츠는 전염병에 그대로 노출되는 제3세기의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화장실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의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죠. 다른 외부의 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수돗물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하수 시설이 필요 없는 화장실. 사실 수세식 화장실의 등장 이후 화장실 기술은 200년째 혁신이 없는 분야였기에 그는 이 문제를 기술 개발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열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완성까지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죠. 너무 비싼 유지비용으로 인해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량으로 운영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좀 더 빠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기계공학자인 피터 제킨이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했죠. 분유에는 수분이 있고 수분이 있다면 수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수증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수증기를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에너지로 다시 장치를 가동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란 말이죠. 그렇게 1년 반 만인 2015년 그들은 옴니 프로세서라 불리는 분유 처리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 거대한 장치는 구덩이 화장실을 비울 때 생기는 분유를 강에다 버리지 않고 이 장치에 넣어 물을 증발시키고 고체는 불에 넣어 태워 발생하는 수증기를 증기기관을 통해 만든 전기로 모든 공정을 가동시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분뇨를 순수한 물로 정화시켜 직접 마실 수도 있죠. 위생과 수자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 발명품은 직접 빌 게이츠가 정화된 물을 마시면서 유명해졌고 이후 몇 달 후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설치되었습니다. 세네갈은 각 가정에서 한 구덩이에 배설물을 모으다가 꽉 차게 되면 직접 손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 땅을 판 후 배설물을 묻는 나라였지만, 오늘날의 다카르는 이 옴니 프로세서가 도시 배설물 덩어리의 3분의 1을 처리하면서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균으로부터 좀 더 안전해지고 가공한 분유를 비료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삶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2018년 베이징에서 열린 화장실 박람회에서 직접 사람의 대변을 들고 열띤 연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화장실의 중요성을 알린 빌 게이츠. 2018년 전염병의 위험성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앞으로 터질 전염병 사태를 예언했다고 한 그는 사실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하고 있던 제3세기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무서운 미래를 대비해 지금도 각종 다양한 연구들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며 미래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